연출님 굉장히 따뜻한 분 같아요. 우리 저기 전미주 배우님이 보는 연출님 어때요? 품에서 제 친오빠로 나오세요. 배우로도 출연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작업할 때도 되게 따뜻하시고 가족 같고 되게 좋으세요. 그리고 연출적으로서는 많이 부족해요? 아니요. 공연을 빠르고 재밌게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대학로 다락방 김동현의 오늘 뭐 볼까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이게 좋은 소식인가? 나한테만 좋은 소식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매월 1회 촬영했던 이 유튜브 이 프로그램이 매월 2회로 늘어났어요. 좋은 소식이 나만 줬나? 아무튼 많은 공연들을 그래도 조금 더 많이 소개할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예,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저희는 참고해서 아주 웰메이드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본 프로그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 대학로 예술극장에서 제작하는 대학로 다락방이면서요. 그 매달 공연 두 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주 하나, 그리고 셋째 주 하나, 이렇게 두 개. 여러분, 두 개입니다. 이제 넘어갈까요? 아, 오늘 소개할 공연이 뭐냐? 나도 이제 결혼하고 싶다. 제목이 재밌네.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서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극 나도 이제 결혼하고 싶다. 저는 이제 일단 포스터를 먼저 보겠습니다. 가족의 탄생, 극단 가족의 탄생에서 하는 연극인데 6명의 배우가 나오네요. 결혼이 그렇게 탐탐치 않은 것처럼 표정을 짓고 있고 가운데 커플인 것 같아. 그리고 이 끝에 커플은 그냥 좋아 보이는데 셋째 맨 오른쪽에 있는 커플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2021년 8월 4일부터 8월 15일 그러니까 한 12일간 정도 하는 거죠. 월금은 8시, 토요일은 3시, 6시, 일요일은 3시. 자, 대학로 드림시어터네. 드림시어터면은 대학로 예술극장 옆에 있는 극장입니다. 예. 넘어갈까요? 자,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연출 송건호 연출님, 그리고 전미주 배우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 저기 아까 그 제가 그 오시기 전에 일단 서치를 한번 해봤어요. 포스터 담벼락 어디예요? 아, 노량진에 있는 고시원들 많이 사는 한켠. 아, 노량진에 혹시 거기에 뭐 연습실이 있는 건가? 그 노량진에 사는 친구가 이제 이런 담벼락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지네 집 걸 찍었어. 아, 참 그렇군요. 아무튼 저기 일단은 저 소개를 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자, 연출님부터. 이제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이제 극단 가족의 탄생에서. 네. 예, 예. 아니 나 이거 너무 좋아. 나 이거 나중에 이거 걸고 넘어지려고 그랬는데 계속. 예, 어색해서 그렇습니다. 넘어갈까요? 자, 지금 이렇게 와이프님께서 오셔가지고 예, 지금 우리 연출님 이제 체크하고 있거든요. 이제 굉장히 무슨... 긴장을 하셔가지고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잠깐 긴장하셨습니다. 넘어갈까요? 자,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연출님부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극단 가족의 탄생에서 연출을 맡고 있는 송건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다음 우리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저도 나도 이제 결혼하고 싶다해서 이동주 역할을 맡은 전미주입니다. 우리 전미주 배우님은 극단 가족의 탄생이 아니신가봐요? 아, 네. 이번에 오디션 통해서. 아, 오디션 통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보통은 원래 저는 극단 가족의 탄생에 누구누구입니다 해야 되는데. 저는 이번 작품명을 딱 얘기하고 얘기하는 보니까 오디션을 몇 대? 200대 1? 아니에요? 20대 1? 2대 1? 1대 1. 1대 1. 넘어갈까요? 공연 소개를 좀 하고 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공연은 좀 어떤 공연이에요? 우리 연출님부터 좀. 아, 이게 그 글을 쓴 거는 한 2015년, 16년도에 썼는데요. 이제 묵혀놨다가 이제 어떤 계기가 돼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결혼과 또 결혼 생활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하는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그런 감정을 조금 만져주기 위해서 결혼이란 걸 이렇게 접목시켜서. 2015년도면 6년 전에 만든 거예요, 그렇죠? 예, 쓴 겁니다. 예. 결혼? 근데 그때는 이제 그때는 결혼 안 결혼 안 했고요. 아,
그래서 나도 결혼하고 싶다 해서 그걸 쓰고 나니까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됐고 이제 애도 있고 한데 이제 그냥 그때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 그러면 한 그때 또 써놓고 묶여둔 묵은지 작품 중에 나도 이제 애를 낳고 싶다 뭐 이런 거 써놓은 거 써놓은 거 아니야? 나도 이제 이혼하고 싶다. 그래 맞아. 가족의 탄생, 가족의 분리, 이제 극단명도 바뀌게 되는데. 그렇죠. 잘 돼야죠 이미. 연출 굉장히 따뜻한 분 같아요. 우리 저기 전미주 배우님이 보는 연출님 어때요? 따뜻하세요. 진짜 따뜻하시고. 그 따뜻하다는 건 내가 얘기했고 다른 느낌으로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야 이상하잖아. 따뜻하다는 말은 내 거니까. 아니 작품에서 제 친오빠로 나오세요. 배우로도 출연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작업할 때도 되게 따뜻하시고 가족 같고 되게 좋으세요. 그리고 연출적으로서는 많이 부족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이런 얘기가 필요해. 그렇진 않고요. 저는 가끔 이렇게 배우들이 쓰는 언어와 연출이 쓰는 언어가 조금 다르면 소통에 있어서 서로 답답할 때가 그렇죠. 있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연출님은 연출도 하시고 배우도 하시니까 그 두 언어를 다 잘 사용하세요. 그래서 저한테도 저에 맞게 언어를 잘 사용하셔서 작업할 때 전혀 솔직히 막 그런 적이 없어서 진짜 편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마치 진짜 친오빠처럼. 내가 막 답답하거나 어려워하고 있을 때도 따뜻하게 오셔서 말씀해주시고 너무 좋아요. 결혼을 했어. 지금 결혼 생활 어때요? 아 지금 행복합니다. 행복한데 그래요. 지금 와이프분 와 계시죠? 네. 그렇구나. 행복할 수밖에 없지 지금. 넘어갈까요? 단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족의 탄생에서 가족의 탄생 공연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극단명을 그렇게 지은 건가? 아 이게 그 사업자 등록을 했어야 됐었어요.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 창작산실 지원하려면 아 제가 이제 좀 이런 게 약하니까 아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작품명이 극단 가족의 탄생이니까 아 그래 그럼 극단 그냥 가족의 탄생하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가족의 탄생하고 나서도 뭐 장군슈퍼도 했고 네. 행복리도 했고 이렇게 가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극단명을 그런 식으로 짓게 돼서 그 다음부터 그렇게 한 건가? 공교롭게 이제 지향하는 이 그러니까 그 이름 따라 간다고 자꾸 이제 가족 얘기 아니면은 우리 이웃 사촌 얘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얘기들을 갖고 들어오게 돼서 극단 가족의 탄생에 이거는 뭐 출산 장려 극단이네. 넘어갈까요? 자 스탑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우리 연습하는 과정 보면서 얘기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틀어볼게요. 형님, 한번 붙여도 되겠습니까? 한번 아, 말씀 하나 해주시네. 제가 편해지면 이거 진짜 가족 얘기네요. 거기에 새 커플이 있는 거고 이렇게 뭔가 불편해 보이는데? 그분이 이제 배추 장사 하시는 캐릭터인데요. 결혼 승낙받으러 오니까 네. 얘는 불편할 수밖에 승낙받으러 어렵죠. 네.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 여자분께서 좀 전미준 배우님이 어디 나오나 여기 지금 연습에 나오세요? 아니 연습 뜻신을 많이 찍어가지고 어디 계시는 거야? 전미주 배우님 연습을 잘 안 하시나 봐요? 연습을 막 게을리 하시는 건 아니죠?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미주가 나오는 부분을 보내기가 좀 이거 봐 이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이거 지금. 넘어갈까요? 아이러니 왜 이러니? 연습간에 에피소드 한번 들어볼까요? 뭐 에피소드 재밌는 거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보다 저로 인해 긴장감이 한번 있었던 사건은 있었죠. 어떤 거예요? 코로나 동선이 겹쳐가지고
연습 중에 제가 갑자기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 그게 웃겼어. 연습을 하다가 갑자기 핸드폰으로 오잖아요. 이 확진자 동선과 겹칩니다. 자가격리 뭐 될 수 있는 문자 메시지가 오니까 온, 네, 온 거죠. 그럼 이걸 딱 보는 순간에 그 반응이 웃긴 거지. 이거 딱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순간적으로 이 친구가 전미주 배우만 남고 그렇지. 아니죠. 얘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너 왜 그래? 그래서 그래서 아, 보고 오지 마. 나한테 오지 마. 영화를 찍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게 웃겼어요. 여기서 야야 이제 하자. 뭐 떡볶이 먹다 뭐 하자 이제. 자 해보자. 어? 왜 그래? 낯빛 싹 달라지면서 오지 마. 그만 해보자 여기서. 야 왜 그래? 왜 그래? 나갔다 올게. 막 이런 느낌으로 있었어요. 되게 실제적으로 얘기하는구나. 좀 오버해도 되는데. 아, 오지 마! 오지 마! 못하겠어. 나도 나한테 오지 마! 넘어갈까요? 자, 공연에 대한 한마디 좀 해보자. 나도 이제 결혼하고 싶다. 요거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뭘,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그렇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면 해라. 이거지. 이 공연 보고도 후회하고 안 보고도 후회한다면 봐라. 넘어갈까요? 자, 클로징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출연한 소감. 처음 하실 때 굉장히 긴장했어요. 네, 아, 이런 게 좀 처음이다 보니 낯섭니다. 리프레시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집 전미지 배우님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동현 배우님도 꼭 와주시고 구독자분들도 꼭 극장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호 같은 거 있나? 우리 가족 극단 가족의 탄생에 뭐 구호 있습니까? 이 공연 나도 이제 결혼하고 싶다. 저희 구호는 항상 똑같은 게 나도 결혼하고 싶어 이건가? 아니 이제 저희가 이제 가족의 탄생이니까 줄여가지고 갓탄 스탄 연탄 갓탄 스탄 연탄 그래서 가족의 탄생 스타의 탄생 스타의 탄생 연예인 연예인 탄생 아 갓탄 네, 스탄 연탄 재밌게 이렇게 하는 거 하는 자 구호 외치겠습니다. 나도 이제 결혼하고 싶다. 갓탄 스탄 연탄 화이팅! 넘어갈까요? 자 이제부터 공연 소개하겠습니다. 자 8월 첫째 주 이후로 올라가는 공연 뭐뭐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돌스 하우스 인형의 집이죠. 입센 작품입니다. 할리 깁센. 자 극단 대학로극장에서 준비한 고전 명작 시리즈 2탄이고요. 8월 8일까지 선도극장 연출 이유선입니다. 자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계절이다. 그리고 빈방. 자, 76 페스티벌 참가작이고요. 좋은 이곡 읽기 모임에서 준비한 두 가지 단막극입니다. 8월 12일부터 8월 22일까지 스튜디오 76입니다. 장영철, 김성진 연출입니다. 블루테 연극 집단 단의 32회 정기 공연 블루테입니다. 8월 5일부터 8월 15일까지 시어터 쿰에서 강민재 연출입니다. 소작지 극단 원의 제 7회 정기 공연 소작지입니다. 그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대학로 공간 아울에서 합니다. 장봉태 연출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매월 첫째 주 금요일 그리고 셋째 주 금요일 업로드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